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 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오늘 1045회차 후기 방송 및 1046회차 또 꿈의 호수, 현실의 호수, 예비호수 이수로서 자, 농협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롯이 직진으로서 농협 본점에 꼭 일승하는 그런 회차를 만들기 위해서 업로드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죠. 자, 여러분. 1045에 당첨볼이 6번, 14번, 15번, 19번, 21번, 41번, 보너스 37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성적은 4등 1매, 5등 5장을 맞췄습니다. 그 영상을 바로 보여드리고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영상에서 제가 상수, 상포 이래가지고 그 영상을 만들면서 자, 이 칠판에 올린 번호 중에서 항상 근접해 가가지고 한 수, 두 수, 아깝게 빗나가고 이래가지고, 봄으로서 제가 밀고 땡기고, 자, 5번 같으면 6번으로 가고, 뭐 20번 같으면 땡기가 19번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 13번 같으면 미러가 14번으로 가고, 이래 해가지고, 제가 번호를 6번, 14번, 21번, 41번을 찾아냈습니다. 또 나머지 6번, 21번, 41번 찾아내가지고 5등 5매, 4등 1매를 당첨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칠판에 올려놓은 번호도 또 밀고 땡기기 해가지고 아깝게 한수두초 차이로 빗기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37번 하나 잡아냈는데 그 내용을 보여드리고 지금 로또 복권 당첨된 현황을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 1040에서 후기 보고합니다. A번에 보면은 6번, 14번, 21번, 41번을 제가 적어가지고 로또를 구매를 했는데 4등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티켓에 이 게임의 5게임 중에서 4등 1매, 5등 2매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자, B번에는 14, 21, 41로 당첨이 됐고 14, 21, 41로 당첨이 됐습니다. 상당히 여기 보면은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번호 자체에도 조금만 더 밀고 땡기기를 잘했으면 5개까지는 갈수안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두 번째, 자, 여기도 저는 지난번에 제가 밀고 땡기기 한다 해가지고 6번 14 21로 해서 밀고 땡기기 해서 41번이 빠진 상황에서 밀고 땡기 가지고 이 부분도 정말로 아깝습니다. 48번을 앞에서 잡아냈지만은 이 부분에서 41번을 뺀 상태에서도 5등이 당첨볼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5게임 중에, 자, 여기도 보면은 상당히 수동 6번 14 21로 갔지요. 자, 그러면은 5등 4장입니다. 마지막에 5등 5장, 5상체입니다. 자, 여기도 6번 14 21로 갔습니다. 밀고 땡기기로 했는데 우회까지는 41번, 자, 41번이 포진이 6번, 정말로 이번에 6번 14 21로서 자, 총 그러면은 당첨 내용이, 자, 4등 1매, 5등 5매입니다. 금액적으로는 7만 5천원 정도 되겠네요, 대략. 이번 1046회차에도 무난하게 이 복권을 그 바꿔가지고 로또 복권 구매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고무적인데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농협 1등 꼭 근접해가 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칠판에 아깝게 빗나간 그 부분을 후기를 발표를 하고 1046회차 꿈의 호수, 현실의 호수, 예비호수, 이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후기는, 자, 복권은, 공유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제가 당첨된 그 로또 복권을. 그러면은 사실상 1045회차에서는 상당히 뭐 분발을 한것 같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 양이 차면 안 됩니다. 최고 목표는 1등 될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 됩니다. 제가 1045회차에 꿈의 호수에서 5번, 11번, 13번, 22번, 25번 올리고 예비수 40번을 올렸는데 5번을 올려가지고 6번이 나왔습니다. 또쭉 가다가 13번을 올렸는데 14, 15번이 나왔습니다. 22번을 올렸는데 21번 볼이 나왔습니다. 40번을 올렸는데 41번이 나왔습니다.
자, 이 편에서는 상당히 근접해가 갔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로또 1등 추천볼 7개가 다 거진 다 걸리가 있다고 봅니다. 현실의 호수에서는 37번을 한 개 잡아냈습니다. 자,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이게 칠판에 있는 번호는 하나밖에 37번을 12수 중에 꺼지지 못했지만 5번 같은 건 아깝게 밀리고 한 끗 차이로 자 40번 적었는데 41번 나오고 그래서 밀고 땡기기 해서 4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도 46회차에도 기존 조합을 하면서 밀고 땡기기는 여짐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1046회차 꿈의 호수 현실 호수를 바로 올리면서 꿈 풀이까지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1046회차 꿈의 호수 현실의 호수 꿈의 호수로서 1번, 5번, 15번, 22번, 33번, 예비수 44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실의 호수에서는 10번, 27번, 12, 17, 2, 4, 4, 5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조합을 해서 내일 아침에 제가 수동 20게임, 반자동 10게임 해서 여러분들 공유를 하고 또 수요일날 2차로 업로드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칠판에 있는 수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그리고 꿈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로또 착한 요리사 동행 1046회차 편입니다. 꿈 현실 수 중에서 꿈의 호수 1, 5, 15, 2, 3, 3, 4, 4 현실의 호수에서 1, 0, 2, 7, 12, 17, 2, 4, 4, 5 자, 여기서 번호를 갖다가 낮은 순번에서 높은 호수로 배열을 안 하고 자, 이제 골고루 10번, 뭐 27번, 12번 뭐 이렇게 왔다 갔다리 하는 거는 제가 조합을 하기 위해서 믹서를 한 겁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없이 고마 직진으로서 농협 이번 주에는 1046회차에는 꼭 입성할 수 있도록 학수고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번호를 생성되게 된 꿈 동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기분 좋은 마음으로서 제가 바로 지침을 했는데 다행히 꿈을 한 개 꾸어주셔서 그래서 이 번호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꿈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서 번호를 잡아낸 그 경우까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1046회차 로또 꿈의 호수 현실의 호수 예비수 이수를 12수 조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저께 그 꿈에서 가족들하고 저 여행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우리 저하고 저 집사람하고 또 이모 집에 저 동서하고 그 다섯 명이 차에서를 타고 뭐 어디 산에 가자 뭐 공원에 가자 이래서 운행을 딱 해가지고 빠꾸를 딱 하는데 뒤에서 사람이 한 다섯 명이 정도 서가 있어가지고 후진을 하다가 제가 사람을 한 명 박아붙습니다. 그 사고를 냈죠. 그래서 차를 정차를 시키고 나가서 다친 데 없느냐 이러니까 뭐 조금 다치가 아프다 이래서 제가 명함을 한 장 주고 병원으로 가셔서 그 응급처치를 받으세요. 제가 그러면 보험회사 연락하겠습니다. 꿈속에서 보험회사 연락하고 보험회사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인근 파출소에 경찰서에 뒤에 후진하다가 사람을 좀 부딪혔는데 사고 접수를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그래가 뭐 그거는 이제 사고를 마무리 짓고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한참 운전하는데 차가 잘 안 나가대요. 그래 또 이게 또 꿈에서 식당하고 연결되는가 내리가 왜 차가 자꾸 속도를 밟았는데 차가 안 나갈까 싶어가지고 바퀴에 발통을 우측 바퀴를 딱 보니까 행주하고 걸레하고 바퀴에 감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려서 그걸 빼니까 뭐 바퀴가 굴러가다가 보니까 안에 꽉 막 매듭이 꽉 찡기가 있어서 그거 빼낸다고 놀러 가야 될 사람들이 뭐 밖에 나와서 제가 막 빼고 이러긴 안에서는 빨리 안 간다고 또 뭐 하고 있는데 빨리 이래 넣노 하면서 그래 하더라고. 아 좀 기다려봐라. 그래가 걸레하고 행주를 바퀴에 찡긴 거를 다 빼내고 자 출발 이래가 또 쫙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길이 완전 이거는 경사가 막
한 90도보다 조금 더 80도 정도 되는 길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밑으로. 근데 꿈에서 내리막내리 간다면 안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꿈속에서도 야, 이 꿈꾸가 내리막을, 그래서 이 내리막을 어떻게 내리가노? 이래서 제가 지그재그로 자, 옆으로 한번 쫙 갔다가 또 반대쪽으로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래가지고 밑에까지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 상포로 22번 자, 20번이 꼬아가지고 두 개가 붙어가 있죠. 그래서 22번 이래 왔다 갔다 33번 또 상수, 상포 갔다 갔다 왔다 꼬인다고 하고 44번도 자, 44 그래서 여기서 칠판에 2,3,3,4,4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자 무난하게 밑에까지 내리가 도착해가지고 차에서 딱 내린데 그게가 뭐 진주 뭐 삼천포 뭐 축제한다 아닙니까 그죠? 진주 마을 문화축제 뭐 지리산 축제 그런데 놀러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힘들게 경사길을 내려가서 차를 패킹해가지고 그걸로 딱 걸어가고 있는데 자 풀밭에서 연탄이야지 번개탄이 불이 팍 피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풀밭에서 제가 진행하니까 번개탄이 불이 확 타가오르더라고. 그래 번개 22번이 왜 중복이 되는가 뭐 번개탄 구멍은 12개입니다. 번개탄이 12개인데 12번을 적어놨습니다. 현실의 오수에서. 그러고 연탄은 구멍 개수가 22공탄 옛날엔 19공탄도 나왔는데 지금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22개 구멍을 뚫고 난 것 같아요. 연탄이 그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22개를 번호를 딱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그래가지고 그 축제 마당으로서 연탄을 보고 불이 확 타오는 걸 보고 갔는데 저하고 같이 일행 중에 한 명이 와 이게 올라고 이래 고생을 하면서 사람 받고 뭐 경사를 뭐 힘들게 내려와가지고 이게 데리고 왔나 이러면서 꿈속에서 삐기가 나 집에 가려는데 지는 갚으더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 갖다 세가지고 1번을 한 개 적어놨습니다. 제가 1번을 이번 회차에는 빼려고 했는데 꿈에서 한 분이 갔기 때문에 1번을 적었습니다. 적어서 그래가 여러 번호를 조합을 해가지고 번호를 현실의 호수 10번, 20점, 12, 17, 24, 45 자 시장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많이 있으니까 최고 큰 숫자를 45번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도 다섯 분이 있었고 또 밖에 그 교통사고 날 때 4명 정도가 있어서 부딪히기 때문에 그 합이 안 되기 때문에 가족끼리 부딪히고 이러면은 플러스가 9가 될 수가 있는데 자 남남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45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의 꿈은 번개탄 자 12번 22번 중점으로 번호를 생각해 주세요. 자 지금 네이버 들어가면 번개탄 구멍이 12개라고 딱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13개 14개 같으면 번호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그 번개탄을 봤기 때문에 자 번개탄은 그 연탄 불을 피우기 위해서 연탄 밑에 깐다 이면 그래서 22번이 지그재그로 나와가지고 22번도 행성을 했지만 연탄 구멍이 22공탄을 생각해서 22번을 잡아줬습니다. 자 그러면 꿈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오늘 제가 그 꿈의 호수 현실의 호수 또 1045회차 로또 부기 성적 4등 1매 5등 5매를 당첨된 것을 가지고 내일 아침에 이 칠판에 있는 그 조합을 또 밀고 땡기기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과 내일 꼭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요일 편안하게 쉬시고 내일 또 월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